안녕하세요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, 세법의 모든 것, 오늘 그 14번째 시간으로 이익배당과 세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이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서 그 영리사업을 통한 그 이익이 내부에 축적되는 경우에 해당 이익을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가 어떻게 분배받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. 해당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그 이익 분배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익 분배를 합리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세금이 과대하게 주주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한 번 더 부담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는 주주에게 소득세를 한 번 더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로 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 이익 분배 방식을 잘 설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이익 분배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주주분들께서는 기업의 주주분들 또 특히 주주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영세 법인 또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 분배에 대한 설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주주가 배당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 하나여 금융소득 분리과세로 해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,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.4%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. 하지만 한 해 또 연간 그 2천만 원을 넘어서 배당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으신 주주분들의 경우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주주의 경우에는 이 종합과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주주가 회사가 이익이 적립됨에 따라서 주주가 이익을 배당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. 특히 그 배당의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원 이하의 그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으로 해서 배당을 조금 분산시켜서 가져가시게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. 이익 배당 시에 우리가 상법상의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배당은 결산이 끝나고 결산에 대한 이익이 확정된 후에 정기배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두 번째로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, 이익잉여금이라든지 배당이 가능한 재원이 내부에 적립되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하고 회사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경영자라든지 회계 관리자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인데요. 우리가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그 상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제로 배당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 이익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배당이 있게 되면 배당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그 해당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상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총 결의라든지 주주간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뭐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오늘 그 14번째 시간 이익 배당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